SK쇼의 가현지점 차주혁 대리입니다. 급하게 가져갈 게 있어서요. 4번 16420입니다. 죄송합니다. 아저씨 전화 얘기 좀 해요 아저씨. 아저씨 전화 좀 얘기 좀 하자고요 아저씨. 아저씨 전화 얘기 좀 해요 제발. 어? 아저씨는 아시잖아요. 그날 지하철 안에서 분명히 들었어요. 항성 울프가 블랙홀화되면서 균열이 어쩌고 과거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죠. 에? 맞죠? 그쵸? 그쵸 아저씨? 에? 제가 잘못했어요, 씨. 제가 걔 불행하게 괴물로 만들어 놓고 난 내가 더 애쓴다고 생각했어요. 회사 일로도 벅차니 네 몫은 네가 감당해라 외면했어요. 분명히
힘들다고 티냈을 텐데, 아프다고 온몸으로 소리 질렀을 텐데, 평생을 사랑해 줄 것처럼 그랬으면서 내 심장을 꺼내줄 것처럼 사랑했으면서 어떻게 그걸 다 까먹고 하나만 부를게요 아저씨. 나 저 그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?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? 어떻게 하면 돼요 아저씨? 진짜 시끄러 죽다가 죽겠네 진짜. 미친놈 진짜 성가시게 그냥. 미친놈 맞아요. 그래요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미친놈이에요. 그러니까 미친놈 하나 살린다는 생각 지금 그냥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. 어떻게 하면 다시 낯장구림 낯장구림 복수 불반분 이미 저지른 건 어떻게 몰라. 그땐 그렇게 간절하더니만. 아저씨 아프냐? 마음이 아파? 무슨 잘못 거스러 오르는 명도 운명인 거야. 행복이나 빌어줘 남자답게. 우린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?